산불에 가슴 졸였는데 이제는 또 황사 걱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건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바람이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들어옵니다. 특히 내일이 심합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건물 형태만 겨우 알아볼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막기 힘듭니다. 그제 고비 사막 등에서 시작된 황사 때문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해 신장, 네이멍구 등 중국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베이징은 6급 엄중 오염 상태, 공기질 지수 최악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들어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나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이 모래바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 일부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전역이 붉게 뒤덮일 정도로 나쁩니다. 특히 오늘 내 몽골구원에서 또 다른 황사도 시작돼 예상보다 더 많은 모래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매우 나쁨이 예상될 때 나오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